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, 유리나무 친날입니다. GS 1200GS의 리어 타이어 그리고 엔진 오일, 리어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체를 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. 제가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를 한 이유는 5월 말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바이크 투어를 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때마침 교체 시기가 한 번에 몰아서 왔더라고요.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. 비용은 총 27만 5천원 정도가 들었고요. 리어 타이어는 킹 타이어, 요즘 가성비가 좋다는 킹 타이어의 듀얼 퍼포즈 타이어를 끼웠고,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브렘보 정품을 끼웠고요. 엔진 오일은 쉘 어드밴스 15W50을 넣었습니다. 정비비라고 하기보다는 유지관리비 쪽으로 들은 거니까. 예전에 800GS를 탈 때는 킹 타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신코 듀얼 퍼포즈 타이어를 이용했었거든요. 이번에는 킹 타이어가 가성비가 괜찮아서 킹 타이어로 했습니다. 그래서 킹 타이어도 온로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듀얼 퍼포즈 타이어를 끼워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게 킹 타이어도 이렇게 듀얼 퍼포즈 타이어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온로드만 타니까 저는 온로드 타이어를 끼워도 되는데 그거나 뭐 제가 이거를 타면서 마일리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인도 같은 거를 타지 않기 때문에 하드하게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일리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끼우자마자 주행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행 질감이 옛날에 신코 듀얼 퍼포즈 타이어를 꼈을 때도 그런데 일정 킬로수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막 오돌도돌한 느낌 같은 건 별로 안 났었는데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오돌도돌한 느낌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. 끼운 킹 타이어도 듀얼 퍼포즈 타이어고 그 다음에 트레드 자체가 약간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. 투어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일단 비입니다. 비. 제가 비를 맞는 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싫어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비가 또 수시로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 이런 거에 홀딱 젖어가지고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뭐 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. 용품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영상도 남길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토바이 탈 때 입을 수 있는 비옷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본 건데 신발 레인 커버 이거를 일단 준비할 거고 헬멧은 생각보다 많이 안 젖더라고요. 예전에 한번 장마 때 장거리 투어를 한번 가봤는데 헬멧 안쪽은 생각보다 많이 안 젖어서 그리고 또 젖는다 하더라도 바로 말려서 숙소에서 말려서 다음날 주행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헬멧까지는 뭔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의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. 옵스. 차를 옆에까지 돼가지고 들이받을 뻔했네. 아주 들이받을 뻔했어.